최한정 씨를 보면 근육 아주 멋있게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혹시 근육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었나요? 매일 느끼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근육이 생기는 그 속도도 늦고 그렇죠. 또 양도 적어서 죽도록 노력하다가 며칠만 안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근육을 만드는 그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인데요. 네. 그 단백질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빠지면서 빈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근육에 빈틈이 생긴다는 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육량이라고 하는 거는 30대부터 50대까지는 10년마다 15%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60대가 되면 10년마다 30%씩 감소를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빨리 감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대에는 20대로 따지면 20대 절반 정도밖에 근육량을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만성질환,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이런 다양한 질환 발생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된다.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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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건강조사관 조윤영빈이 송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한 건 하셨습니다. 네. 아, 근감소증을 앓는 그룹의 생존율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그래프 보시죠. 네. 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일반 그룹보다 낮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심지어 일반인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의 사망 위험률은 4.1배 높았고요. 보행 속도까지 느려지면 사망 위험률이 무려 9.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몸속 빈틈이 근육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뼈 속에서 칼슘과 단백질이 빠지면서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는 골다공증이 이제 유발되는 거예요.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빈틈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졌다 하면은 바로 또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절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뼈 속에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몸속 단백질이 빠지면서 피부에도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주름하고 색소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자외선 이런 유해 물질에 굉장히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피부에 빈틈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생기고 기미, 검버섯, 심지어는 피부암까지도 생기게 되거든요.